까지 할 거면서 은지는 왜 도망가려고 그랬어 연습생 때? 왜 도망가려고 그랬어 연습생 때? 아 못하겠더라고요. 첫날 초롱 언니한테 그랬어요. 언니 저 내려갈래요 이랬거든요. 왜 입소한 첫날 밤 너무 무서웠어요. 분위기가? 네, 그러니까 분위기라기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못 아니야 그때는 멤버를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때였는데 아, 제가 유일하게 본 멤버는 초롱 언니가 다였어요. 근데 초롱 언니도 마침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서울은 처음 올라와 보는 데다가 무섭지. 네, 근데 2층 침대도 처음 잡았어요. 그게 몇 살 때예요? 그때가 딱 19살 때. 아, 어렵구나. 네, 근데 힘들지? 올라왔는데 엄마 생각 나면서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? 오, 무섭고. 부터 해가지고 바로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언니 차에서 저 언니 이러니까 언니가 이제 아파서 일어났는데 어 이랬는데 언니 저 갈래요 무서워요 이러니까 애기다, 언니는 애기. 황당한 거예요.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오늘 들어왔는데 데뷔가 이제 확실시 됐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안 한다고 해버리면 이 나머지 멤버들의 데뷔가 이제 또 밀리는 상황이 그치. 또 되는 건데 에이핑크 조각의 예. 마지막 퍼즐이었어요. 그렇죠. 은지 씨가 근데 고개가 나가면 또 다시 또 이거 빠지는 거. 또 기다려야 되니까. 아, 그래서 잡았어요 초롱 씨가. 아, 언니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. 고민을 하더니 잘 생각해봤어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무섭다. 언니가 아팠어요. 그날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. 잘 생각해봤어? 아, 그러면 회사랑 얘기를 좀 해보면 어때?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,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불려갔죠. 네, 불려가서 회사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다시 또 돌아왔어요. 네, 그때 제가 여러 번 회사 사람들을 좀 괴롭혔었어요. 갈래요? 한다고 안 한다고 했다. 갈래요? 모르시네. 너무 겁나는 거예요. 또 이제 아마 지방에서 와서 더 그렇고. 돈도 낯설고 숙소도 낯설고 맞아요. 회사 생활도 낯설고. 근데 초롱이가 힘들었을 것 같아. 왜냐면 나도 아파갖고 겨우 지금 자고 있는데 깨워? 굳이 깨워가지고 최악이죠, 최악. 나도 가고 싶은데 그때 저 심정이 어땠어요? 아 근데 저도 한편으론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낯선 게 뭔지 알잖아요. 저도 적응할 때 좀 처음에 저도 진짜 많이 울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은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대충 알았어요. 그래서 저도 선뜻 가지마라는 말을 당연히 못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가 그 마음 아니까. 그리고 뭐 은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뭐라고 얘기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래도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니까 안 그러면 자다가 날벼락이지 갈게요 막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생각해봤어. 아니, 착해, 착해. 근데 은지가 그렇게 막 서울이 낯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 사람 다 됐다고. 네. 어머! 제가 요즘 내비 없이 운전을 할 때마다 어, 진짜? 네, 제가 얼마 전에 또 서울로 가족들이 올라오셨었어요. 그래서 저기 여의도 공원 좀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동생이 누나 이제 내비 없어도 잘 다니네 이러는 거예요. 그냥 늘 가던 길이니까 저는 내비 없이 가고 있었는데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득 그러네? 나 내비 없이 다니네?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서울 사람 다 됐네. 그런가 봐요.